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사이토시스는 2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전략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을 인원수에 맞는 면으로 놓고 고분자 큐브, ATP 표식을 준비하고 사건 카드를 2에서 3인은 10장, 4인은 11장, 5인은 12장을 랜덤으로 골라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고 목표 카드를 2인은 3장, 3인은 4장, 4, 5인은 5장을 랜덤으로 뽑아 앞면으로 늘어놓으세요. 세포 구성 요소 카드를 잘 섞어 4장을 뽑아 게임판의 해당 자리에 놓고 각자 3장씩 나눠 가진 뒤 그중 2장을 골라 손에 들고 나머지 1장은 다시 더미와 함께 섞어 게임판 오른쪽에 둡니다.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구성물들을 가져오는데요. 2에서 3인이면 플라스크 4개, 4인은 3개, 5인은 2개를 가져오고 수송소낭 원반 2개, 표지 3개도 가져가세요. 시작 플레이어는 ATP 2개, 그 다음 사람은 3개, 4개 순으로 1개씩 더 받고요. 각자 ATP, 검정 큐브, 노란 큐브 중 원하는 조합으로 2개씩 가져가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세포 활동을 열심히 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게임은 여러 라운드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플라스크 배치.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에는 자신의 플라스크를 게임판 위에 빈칸에 놓고 해당 칸에 행동을 합니다. 핵에 놓으면 놓은 칸의 숫자만큼 검정 큐브를 얻고 매끄면 서포체 위칸에 놓으면 놓은 칸의 숫자만큼 노란 큐브를 얻고 자유 리보솜에 놓으면 원하는 만큼 검정 큐브를 빨간 큐브로 교환하고 세포막에 놓으면 놓은 칸의 숫자만큼 ATP를 내고 녹색 큐브를 받고 미토콘드리아에 놓으면 놓은 칸의 숫자만큼 ATP를 얻되 6이 적힌 칸에 놓았다면 녹색 큐브를 1개 내고 ATP 6개를 받습니다. 게임판 아래에 카드 구역에 놓으면 해당 칸의 비용을 내고 그 아래에 있는 카드를 손으로 가져오세요. 매끄면 서포체 아래 칸에 놓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손에 든 알코올 해독 카드에 적힌 수만큼 ATP를 내고 카드를 자기 앞에 내려놓고 즉시 1점을 얻거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카드를 완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송선항 원반을 해당 칸에 놓고 가지고 있던 노란 큐브를 필요한 수만큼 원반 위에 놓으세요. 거친면 소포체에 놓으면 단백질 호르몬, 당백질 호르몬 수용체,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카드를 완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송선항 원반을 해당 칸에 놓고 가지고 있던 검정 큐브를 필요한 만큼 지불하고 공급처에서 빨간 큐브를 그 개수만큼 가져와 원반 위에 놓으세요. 골지체에 놓으면 카드 완성을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매끈면 소포체나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자신의 수송선항 한 개를 이동시켜 가지고 있던 노란 큐브나 초록 큐브를 필요한 만큼 올려놓습니다. 만일 어디든 수송순항을 놓아야 하는데 빈자리가 없다면 놓여있는 수송순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의 수송순항과 그 위에 올려진 큐브를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놓아요. 세포막에 놓으면 카드 완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완성하려는 카드를 자기 앞에 내려놓고 해당 ATP 비용을 내고 골지체에 있는 자신의 수송순항을 가져와 필요 큐브들을 확인한 뒤 버리고 수송순항은 회수하고 해당 카드 점수를 얻으세요. 세포질에 놓으면 완료하려는 효소카드를 자기 앞에 내려놓고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지불한 뒤 점수를 얻습니다. 생물학 분야의 수상자에 놓으면 선표지를 가져오고 목표 표지 1개를 목표 카드 위에 놓거나 ATP 1개를 가져옵니다. 목표 카드에 처음으로 표지를 배치한 사람은 3점을 얻고 표지를 올린 모든 사람은 게임이 끝나고 해당 카드가 주는 점수를 받아요. 자기 차례 시작 전에 4 ATP를 내면 회색 플라스크를 하나 가져가 보너스 행동을 한 뒤 자기 차례를 진행합니다. 이 행동은 자기 차례 중에 최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게임판 정리와 사건 카드 공개. 모두가 자신의 플라스크를 회수하고 회색 플라스크도 제자리에 놓은 뒤 세포 구성 요소 카드 가장 왼쪽의 카드를 제거하고 남은 카드를 그대로 왼쪽으로 밀어놓고 더미에서 카드를 추가합니다. 2인일 때는 가장 왼쪽의 카드 두 장을 제거해요. 사건 카드 더미 맨 윗장을 공개해 해당 지시를 따르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사건 카드가 공개되면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하고 게임을 마칩니다. 각자 남아있는 검정 노란 큐브 4개당 1점, 빨간 큐브 3개당 1점, 초록 큐브 2개당 1점을 받고 완료한 알코올 해독 카드의 ATP 합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8점, 5점, 2점을 받는데요. 동점이면 카드 장수가 더 많은 사람이 받고 그래도 동점이면 동점자들끼리 해당 점수와 그 아래 등수 점수를 합쳐 나눠 가집니다. 2인일 경우 1등 5점, 2등 2점을 받아요. 서로 다른 색 효소 세트마다 5장은 14점, 4장은 9점, 3장은 5점, 2장은 2점씩 얻고 목표 카드에서 주는 점수까지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면 세포 구성 요소 카드를 가장 많이 완성한 사람이, 그래도 동점이면 ATP가 더 많이 남은 사람이, 그래도 동점이면 선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